수비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 자 보세요. 앞으로 당겨야지 당겨서 힘이 추진력이 생겨서 힘을 세게 때릴 수 있는데 공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여기 걸리 앞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게를 못 때려. 앞으로 잡아서 앞에서 다 앞에서 이렇게 쳐 올려서 다 맞죠? 이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공을 여기서 이걸 어떻게 쳐 올려? 못 올리잖아요. 그죠? 힘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 뻗어서 하나 앞에서 다 앞에. 드라이브도 좋은데 드라이브. 동호인들은 약간 올리는 수비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선수들은 올림 맞는다 그러는데 동호인의 입장에서는 올리는 수비가 그런 걸 많이 원하시는 분들. 아, 뭐 약간 그 뭐지? 고향에서 그 시범 경기 때였을 때 이용대 선수 스매시 때 때 일부러 막 으악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올리는 약간 그런 느낌. 체력으로 아. 체력에서 끝내는. 아, 네네네. 아, 그런 거를 하신다고. 아 근데 그런 거를 레슨으로 가리키기에는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배우고 싶다니까 당연히 그러면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이 아니 김인석 코치님이 그러면 스매싱을 때려보세요. 때려보고 내가 그거를 이렇게 높게 좌우로 이렇게 올리는 그 연습을 한번 어떻게 치는지 한번 해보도록 아마 기본기가 할까요?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현역 선수가 오랫동안 해왔던 팁을 알려준다고 하니 잘 배워서 한번 올리는 수비를 해서 상대방을 지치는 네. 레슨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가 되게 높게 쳐올리는 건 결국은 답이 없고 그러니까 앞에서 잡으셔가지고 공을 뒤로 뺀 상태에서 바로 때리셔야 돼요. 그냥 딱 잡아서 빵! 빵! 아까는 공을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드라이브를 친다고 공을 때려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잡아서 올려 높게 올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수비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 자 보세요. 앞으로 당겨야지 당겨서 힘이 추진력이 생겨서 힘을 세게 때릴 수 있는데 공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면 여기 걸리 앞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게를 못 때려. 앞으로 잡아서 앞에서 다 앞에서 이렇게 쳐 올려야지 다 맞죠? 이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공을 여기서 이걸 어떻게 쳐 올려? 못 올리잖아요. 그죠? 힘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 뻗어서 하나 앞에서 다 앞에서 손 뻗어서 자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뻗어야 돼. 그렇게 앞에서 좀 더 뒤에서 나온다. 앞에서 네, 그렇게 공을 탁 때리셔야 돼. 나이스. 잡아서 앞으로 뻗어.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뻗어야 돼.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뻗어야 돼. 손 뻗어. 더. 자 보세요. 공이 이렇게 되고 있다가 여기 오니까 공을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바로 치면 공의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아요. 이쪽으로 와, 라켓을 백쪽으로 잡아. 그렇죠, 백쪽으로 잡아요. 백쪽 더 일로 와. 라켓 더 안쪽으로, 이쪽으로. 네. 라켓을 다 안쪽으로 감으세요. 왼쪽으로 더 밀어,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쳐야지 공이. 네. 팡! 하나. 그렇죠, 나이스. 잘하시는데? 빵! 그렇죠. 공을 앞에다 놓고 80, 백으로 다. 백으로, 그렇죠. 앞에서 오케이 앞에서 때려야 돼 공을 때려 그렇죠 오 굿 때려 그렇죠 때려 그렇죠 나이스 때려 그렇죠 때려 그렇죠 공을 때려야 돼 계속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오, 이제 된다 오케이 오이 굿샷 됐어 왔어 완벽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수비를 딱 여기 딱 잡고 나서 삼각형 할 때 대부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수비를 할 때 이 백쪽을 잡고 있으셔서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셔 이렇게 되고 있으시다가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엎어치니까 힘이 안 실리지 백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백을 이렇게 치셔야지 그렇죠? 이쪽으로 왼 이렇게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서 이렇게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치니까 공에 힘이 안 들어가죠. 잡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가운데보다 좀 더 들어와도 돼요. 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저만의 그거예요, 수비를. 네. 센터보다 더 조금 더, 예, 이쪽으로 와서. 왜냐면은 백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밀리게 되면은 더 힘드니까 백을 갖고 있다. 여기는 돌려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사이드로 이렇게 멀어져. 그러면은 이게 포핸드로 나가서 이렇게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렇게 쳐버리니까 세게 못 친단 말이에요. 잡고 나서 백 중간에서 살짝만 이쪽으로 와서 원 투 이렇게, 예, 손목을 세워주셔. 예, 손목을 세워야지 힘이 실리죠. 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스윙을 나오셔야 스윙이 되지.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어떻게 치실 거예요? 백이 스매싱이 빵 이렇게 왔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공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얕죠. 예. 그리고 리턴을 대부분 하면은 이렇게 백이 올리면 당연히 라켓 쪽으로 들고 있어야지. 대부분 자 여기서 이쪽으로 공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공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밀리면 당연히 밀리겠죠. 네. 공을 보고 있어요. 공을 라켓을 따라가죠. 어디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끝!